그냥 그렇게 많진 않죠. 생각보다 얼마 안 되잖아, 먹으면. 아니요, 저는 요거 하나만 해도 배부를 것 같은데요. 아, 반갑습니다. 고육진입니다. 예, 오늘 마마 순만두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왔고요. 오늘 또 과로사님과 함께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과로사입니다. 예, 뭐 안에 들어가서 또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체중부터 좀 재고 이렇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들어주세요. 예. 제가 주머니 좀 빼야 돼가지고 담배랑 이런 거. 예. 예. 나는 오히려 막 담배나 이런 거 다 넣고 체중을 재는데. 저는 이제 반대죠, 완전. 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많네요. 예. 신발까지 벗었네. 예, 신발 벗어야죠. 예. 이상한데요? 예, 아닌데요. 예. 약간 옮겨볼까요? 약간 저 안으로. 예.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 그렇지. 이 몸무게죠. 예. 140.93. 요새 약간 정체기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체기라기보다 방금 이제 500ml죠. 커피를 먹어가지고 500g 넣어야 되거든요. 130대는 맞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139점 몇 나왔어. 예. 과로사님 한번 재보시죠. 요즘 몇 킬로 나옵니까? 아, 저 그래도 살이 좀 찌지 않았나? 아, 이거 구라다 이거는. 예, 이거 제가 알아요. 제가 알아요. 이거 구라요. 54kg요. 아니 구라 이거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적게 나왔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 네, 많이 나왔다고?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아, 옷을 좀. 야, 옷이 좀 무거워서. 아, 편한. 예. 아, 원래 제 몸무게죠. 52kg. 아. 전에 우리 다이어트 우리 할 때 몇 kg였죠? 시작할 때? 제가 그때 43kg였어요. 야, 그래도 8kg가 늘었네. 야, 그래도 이게 어디야? 네, 여기가 이제 정책이에요. 안 오릅니다. 네. 아, 들어가시죠. 예. 아, 예. 아, 그럼 주문부터 시키고 할까요? 예. 아, 예. 여기 제가 겨울마다 오는 곳인데 네네. 여기 또 굴짬뽕이 또 아주 좋거든요. 굴짬뽕도 좋고. 굴짬뽕. 예, 굴짬뽕. 굴 드실 수 있으시죠? 저는 굴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아, 그러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걸로. 매운. 네, 아니, 제가 나보면 되니까. 짬뽕은 네. 진짜 매워서 못 먹어요. 아, 굴짬뽕 매운 스타일이 아니에요. 매운 스타일. 네, 매운 스타일은 아니라서 흰색이야. 흰색 짬뽕이 있어요? 있죠. 굴짬뽕은 약간 흰색이 베이스예요. 약간 백짬뽕이죠. 예. 네. 오. 그리고 여긴 또 만두가 괜찮은데. 네네. 샐러리 혹시 드십니까? 샐러리가 혹시 야채인가요? 예, 야채입니다. 저 고기밖에 안 야채는. 아, 야채는? 그러면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네. 아니면 찐으로 갈까? 새우찜 만두 아니면 고기국 만두? 우선 고기국 만두 좀 먹고 싶어. 오, 나쁘지 않다고 네. 생각합니다. 고기국만도 네. 한 개 하고 그다음에 과로사님이 그렇게 많이 드실 것 같지 않아서 그래도 여기 지금 겨울이면 굴짬뽕을 먹는 게 맞고 거기서 굴짬뽕 한 개 하고 그리고 메인 메뉴를 하나 시켜야 되는데 가지고기 튀김 드실래요? 동파육 드실래요? 동파육이 뭡니까? 동파육이 삼겹살을 약간 조린 듯이 해서 여기 있습니다. 오겹살 약간 오, 네. 오, 예. 동파육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야채를 그냥 야채는 좀 제가 이쪽 음식을 거의 안 먹어봐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네. 사장님 새우찜 만두 한 개랑요, 고기 국 만두 한 개하고, 굴짬뽕 보통 한 개하고, 동파육 한 개. 그리고 잠시만 소룡포까지 한 개 할까요? 소룡포는 뭡니까? 소룡포는 안에 그 국물이 있는 만두인데 터뜨려가지고 국물 마시고 먹는 건데 이것도 뭐 먹어볼까요? 어떻게? 소룡포까지 한 개 주세요. 예예예. 예, 예. 보시면 저는 음료수도 가능합니까? 네, 음료수 제로 있나요 혹시? 아, 제로는 없어요. 제로 없어요. 그럼 콜라 사이다. 네, 먹으면. 저는 그냥 콜라. 아, 그냥 콜라 네. 한 개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로 먹으면 안 돼가지고. 아, 예. 네, 오히려 살이 역으로 빠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도 요즘은 살이 좀 엄청 아까 봤는데 되게 많이 쪘더라고요. 장례동 때 50kg 정도까지 올리고. 50kg? 네, 따로 나와서 살을 찌우겠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안 먹혔다. 그렇죠. 저랑 혁중님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네. 아 근데 지금 시킨 메뉴도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아 전 당연히 다 먹죠. 근데 이거 이 사람 이거 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아 빼는데 1일씩이에요. 1일씩인데 아. 요즘 약간 정체기긴 한데 또 요즘 타이트하게 들어갔어. 그 정체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 50kg에서 운동도 하고 막 그 쉐이크도 먹고 밥도 먹고 뭐 디저트 간식 뭐 젤리 초콜릿 다 먹고 그랬는데 다 쏟더라고요. 다 나와요. 한번 뚫었을 때 55kg에서 56kg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인생의 업가가 막
몰려오더라고요. 아, 방송 봤어요. 그때 네. 방송 유튜브에 올리시나는 것 같은데 네. 생방을 봤어. 어, 거의 나만큼 이제 인생 고난이 많으셨구나. 간단하게 그냥 요약을 하자면은 네. 어, 저는 무교니까 이제 돼지고기 막 먹어도 되잖아. 비행기를 몰다가 잘못 몰아서 몰아봤거든요. 트위치에서 자아떼라는 거 하고 네. 근데 이제 얘기를 했었던 좀 썰이 있었죠. 옛날에 저는 이제 그때 떴을 때 어? 이걸 이용해서 약간 이제 파키스탄의 좋은 무교의 전제안이라고 약간 이슬람의 전제안이 아니에요. 이후의 일들은 제가 생방송을 풀었으니 궁금하신 분들 제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시고 다식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장염이 원래 없었어요. 네. 근데 스트레스 장염이라는 게 병원에서 스트레스 장염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장염약을 알고 삽니다. 만들어놨네요. 좋습니다. 야. 비교가 비교리. 이게 드셔보세요 한번. 아, 편하게 밥 먹고 가면 돼요. 얼마 안 걸려요. 30분이면 다 돼요. 아, 뜨겁습니까? 좋습니다. 네. 오. 어, 저는 뜨거운 걸 또 되게 안 좋아합니다. 저는 진짜 뜨거운 거 엄청 안 좋아해서 가끔 라면 같은 거 끓여 먹거나 하면은 그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어요. 좀 식힌 다음 먹습니다. 어. 맛있다. 오. 드셔보세요. 아니 얼마큼 먹는 거야? 아 제가 진짜 뜨거운 거 안 좋아해서.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드세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진짜 뜨겁잖아 이거. 네. 와. 와 죽인다 이거. 비주얼이 좋네요. 와 맛있죠? 오 맛있는데? 뭐 이건 막을 수 없지. 전 여기 거의 겨울 때마다 와요. 왜냐면 여기 굴짬뽕이 서울권 내에서 넘버원이에요. 여기 굴짬뽕이. 제가 짬뽕 같은 매운 건 안 좋아하는데 짬뽕 네. 국물이 좋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죠? 맵지가 않아 그렇게. 네. 볶음밥에 짬뽕 국물 같이 먹으면은 네. 와 기가 막히죠. 맛있죠? 껍데기가 그냥 와. 이 집도 만두 잘하는 집이야. 오, 네. 이야, 좋다. 이 만두가 만들어진 거는 이게 설이죠. 제갈량이 옛날에 그 어디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지나가려면 사람의 머리를 받쳐야 된다. 그리고 사람 어떻게 공양하냐. 그래서 사람 머리 모양의 만두를 만들어서 받친 약간 그런 설이 있는데. 근데 중국에서 만두 돌라면 이런 게 안 나옵니다. 만두로 하면 그 빵이 나와 그냥 만터우라고 부르는 아예 그냥 동그란 밀가루 반죽 덩어리가 나와요. 보통 만두 달러 가면 보통 밀가루 덩어리가 나오죠. 맞죠, 맞죠. 예. 아무도 안 드는 거. 그냥 밀가루 덩어리. 만두라고는. 예. 음식에 관련해서는 챌린저가 따로 없네. 그렇죠. 스토리가 그냥 줄줄이 나옵니다. 전 개인적으로 시장에 살았으니까 어릴 때는 이제 비비고 만두를 왜 먹는지 몰랐어. 서울 오니까 비비고가 엄청 맛있는 거 알게 됐어. 아, 그렇죠, 수영표. 조심하세요. 예, 예. 육즙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먹냐? 이거부터 한번 드셔보시죠. 이거 살짝 들어가지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살짝 들어서 네. 이렇게 탁 터뜨려서 국물부터 먹어야 돼. 그대로 먹으면 화상이 보여. 그대로 먹으면 네. 진짜 화상이 보여. 이게 살짝 터뜨리면 국물이 네. 쑥 나옵니다. 이 국물부터 쑥 먹은 다음에 네. 네, 이렇게 국물부터 쑥 한번 마신 다음에 만두를 먹으면 됩니다. 먹는 방법이 다 따로 있구나. 네, 원래는 이 숟가락에 올려서 터뜨린 다음에 위에 생강 올리고 국물부터 먹은 다음에 오늘 먹는 건데 맛있죠? 와, 맛있지? 와. 그다음에 이거 살짝 와, 찍어서 와 장난 없는데 진짜 괜찮네요. 이거도 맛있다. 이 요리는 나는 근데 평상시 안 해서 지금 생각하는 만두 맛집의 조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속이 맛있어야 된다, 뭐 피가 맛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맛있어야 되는데 우선 솔직히 속은 다 비슷비슷해요. 솔직히 이게 속이 뭔 차이가 있겠어요. 뭐 다져서 넣는 건데 솔직히 고기 다져 넣고 했는데 피가 좀 중요한 것 같아. 예. 확실히 좀 맛있는 집은 확실히 그 굽는 방식, 예. 굽는 방식도 좀 중요하고 약간 튀긴다 굽는다의 느낌이 아니라 튀김 만두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 지진다는 느낌 확실히 나야 되고 군만두 같은 경우는 이런 찐 만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게 피가 너무 중요할 것 같고. 예. 와 맛있다. 말이 안 되네 이거. 찐만두 맛있어요. 원래는 샐러리 물만두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원래 전통이에요. 샐러리 전 그 중국 지방의 또 전통 만두인데. 아. 그건 아예 못 드실 것 같아. 샐러리가 생각보다 호불호가 좀 갈려서. 어? 새우가 들어있네요. 새우 못 드십니까? 어, 저 새우. 아, 오케이 오케이. 예. 그냥 그렇게 많지는 않죠. 생각보다 얼마 안 되잖아 먹으면. 아니요, 저는 요거 하나만 해도 배부를 것 같은데요. 여기가 만두도 좋지만은 진짜 굴짬뽕이 여긴 레전드예요. 사실상 굴짬뽕 때문에 이 집 왔다고 보면 돼요. 굴짬뽕 많이 시켜 드시죠 요즘 분들. 네, 요새 굴짬뽕 많이 먹어요. 찐만두에 맛있겠죠. 이쪽으로 이 중간도 주시면 돼요. 와, 색깔이 뭡니까 이거? 우리 어, 먼저 드시죠. 아, 먼저 한번 드셔보시죠. 예,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먹는 먼저 보여줘야 제가 이제 먹는 겁니다. 아, 예. 자, 배워야 먹는 거기 때문에. 야, 굴 크기가 이 집이 어, 굴짬뽕은 1티어 중에 한 군데이기 때문에. 이걸 살면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조개 이런 느낌인가요? 조개류죠. 예, 이 정도만 딱 해서. 예. 원래 옛날 같았으면 여기 꽃배기 한 개 시키고 어? 요리도 한두 개 더 시키고. 예. 국물 한번 드셔보시죠. 야 죽이죠. 예, 예. 이거 진짜 그냥 어, 확 넘어가네 그냥. 안 맵죠? 하나도 안 맵죠? 약간 매콤한 게 예, 있긴 한데 짬뽕인데 맵다라는 생각이 아니야. 저 진짜 매운 걸 아예 못 먹어요. 예. 진라면도 막 순한 맛 이런 것만 먹거든요. 진짜 매운 거. 이거 매운 거 짬뽕인데 매운 맛이 안 나. 야, 와 이거 미쳤다 이거. 굴을 한번 먹어봐야겠네. 어, 굴이 크다. 내가 평상시에 보던 그런 굴이 아니네. 이것도 막 찍어 먹습니까? 아, 그냥 드시면 돼요. 아, 그냥 먹어요? 맛있는데요? 아, 맛있어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솔직하게. 아, 약간 조개 맛 나네. 홍합 맛 나. 네, 맞아요. 어, 딱, 맛있다, 맛있다. 딱, 딱 끝라인이에요. 어, 홍합이라 생각하니까 맛있는데? 네, 홍합이라 생각하면 맛있죠. 진짜 홍합 좋아하거든요, 또. 또 동파의 관계 먹어보겠습니다. 깊은 홍합의 맛이 난다. 이 굴이. 굴이 국물 내는 데는 뭐 비교할 데가 없죠 이 친구는. 예. 근데 좀 얇아요. 다른 짬뽕 집에 비해서 좀 얇은 편이야. 네. 예. 드셔보시죠. 맛있죠. 얇아가지고 훅훅 넘어가네. 동그랗게 한번 드셔보시죠. 약간 이 야채는 안 드시니까 고기만 한번 드셔보세요. 네. 지방 있는 부분이 나을 거야. 예, 네, 밑에 밑에. 아, 그러면 예, 예, 이 부분. 예. 싫어하는 걸 많아가지고. 맛있죠. 야, 야, 이거 진짜 맛집이다. 맛있다니까요 지금. 네. 그리고 어떻게 공수하신 거예요? 이게 수산시장에도 없던데. 아, 경매로. 그러니까 수산시장에도 이만한 게 잘 없어. 예. 홍합보다 더 큰 거 같아요. 홍합이랑 비교하는데 가격 단가도 달라요. 어, 홍합이 비싸요? 굴이 비싸? 아, 굴이 훨씬 비싸죠. 아, 굴이 훨씬 비싼 거였어? 네, 비교도 안 되죠. 저는 홍합이라고 하면 고급, 약간 고급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홍합 중에서 비싼 게 있어요. 섭이라고 있는데 네. 그거 제외하고는 굴이 웬만하면 더 비싸죠. 예. 아... 오늘은 근데 많이 못 먹었다. 근데 관우사님이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라서 내가 거의 다 처리를 해야 돼. 제가 좀 많이 못 먹습니다. 예, 벌써 지금 슬슬 이제 배가 좀 차기시작했어요. 다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작진분들 하고 이거 어? 이거 좀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점점 쌓여. 아, 국물 먹는 거 많아요. 만두 먹으러 왔다. 만두 하면 유명한 영화가 올드보이. 뭔가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두 분이 만약에 갇혔을 때 15년 동안 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하고 건강의 차이네. 건강을 생각한다면 되게 뭐 좋은 거 고르겠죠. 뭐 되게 건강식을 고르고 맛만 본다면 솔직히 치킨 같은 거 못 먹어요. 근데 김치는 안 되고 오히려 저는 인도 음식 먹을 것 같아요. 이게 카레. 그렇죠. 네. 카레. 어렸을 때부터 한국 음식보다 인도 음식을 거의 매일같이 먹었어요. 카레 자체 만들 때 베이스가 예, 예. 야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다 갈아서 넣는단 말이죠. 약간 저희 루미 먹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진짜 비율이 말이 안 돼요. 그 베이스 소스가. 그래서 이게 건강식이거든요. 기름이 막 둥둥 떠다니고. 냉채가 또 좋아.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 음식은 물리지가 않아요. 매일같이 먹어요. 약간 그쪽 피를 얻어서 그런가? 전 개인적으로 그럼 돈가스. 아니다, 질릴 것 같아. 한 오이 먹으면 질릴 것 같아, 냄새가. 많이 물릴 것 같아. 짜장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 고춧가루랑 김
단무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짜장면에 고추장, 고춧가루를 뿌려 먹어요. 아, 고춧가루 난리 나요. 살짝 뿌려 먹어요. 여기도 고춧가루 살짝 뿌려도 맛있어. 살짝 뿌려 볼까요? 아, 예, 예. 뭐 그렇게 매운 게 아니니까 좀 뿌린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만 뿌려도 또 다른 맛이 좀 매콤한 맛이 또 오르죠. 너 이렇게 후추도 좀 뿌려도 좋고, 예, 드셔보세요. 살짝 뿌리면 또 매콤한 맛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요즘 사람 다 그렇게 먹어요? 먹는 사람만, 먹을 줄 아는 사람만. 아, 먹을 줄 아는 사람만. 근데 한번 먹으면 무조건 그럼 정착하게 돼 있어요. 맛이 달라졌습니까? 뭐? 달라졌죠. 물리는 거를 좀 잡아주고 구미를 땡기게 만든 뭔가 이제 달라붙는 그 맛이 느껴지는데? 약간 그래, 약간 그렇게 돼. 야, 남겠는데 이게 거의 초유의 사태인데 이게 거의 이제 못. 빨리 먹어봅시다. 혁준 형님은 맛만 먹으면 다 먹어. 아, 다 먹죠. 근데 지금 너도 줄이고 있으니까. 네. 제가 최대한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안 터뜨린 거 먹어도 돼요. 네. 식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돼. 또 이러면 또 맛이 달라. 좀 식었을 때 또 맛이 달라요. 이거 쫙 퍼지죠. 맛있지? 야, 이거 진짜 여기 만두 맛집이다. 아, 그래. 고만두 제가 한 개 더 처리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살면서 네. 이런 맛집 이런 거를 잘 안 탐방했거든요. 혁준님 통해서 이렇게 와서 먹어봤는데 와, 착살나네 진짜. 맛있는 집만 골라서 가는 이유가 있군요. 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니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졌어요? 과로사님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쌓이고 있어요. 한 입씩 먹은 것들이. 제가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하나 시키면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먹는데. 아, 근데 그 진짜 맛있다. 오랜만에 그 작년에 제가 한번 왔었거든요. 굴전 먹으러. 그때부터 막 매번 올 때마다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동파육은 또 이게 청채랑 또 곁들여 먹으면 이게 맛이 확 오르거든요. 청채가 이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야채 중 하나다. 어, 얼큰하네. 아, 다 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한계입니다.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먹으려는데 약간 거부의 몸이 슬슬 밀기 시작했어요. 자신과의 싸움 단계에 왔어요. 저도 이제 많거든요. 난 더 먹고 싶은데 젓가락을 들어 올리기가 힘드네 이거. 제작진분도 같이 좀 드시죠. 어, 개인적으로 굴짬뽕 3점이에요. 아, 한국 서울권에서는 굴짬뽕은 말이 안 되고 만두는 2점인 것 같아. 만두도 좀, 정말 맛있지만은 3점이라고 하면 멀리서까지 찾아와야 되는 맛집인데 만두는 2점이라고 봐야 되고 저는 굴짬뽕은 무조건 3점. 저는 겨울에 무조건 먹으러 오거든요. 겨울에 무조건 먹으러 오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만두만으로 하자고 하면은 예. 만두 개인적 개인 취향 진짜 이 소룡포. 소룡포. 예. 소룡포는 진짜 맛있어요. 3점. 저 이것만 먹고 살아도 될 정도로 맛있고. 그 두 번째 이제 튀김만두 네. 요것도 거의 3점. 3점 제가 먹어본 만두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굴짬뽕은 말할 게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짬뽕과의 메커니즘을 깨버렸어요. 국물이 되게 목을 넘겼을 때 확 하고 그 좀 시원한 그 깔끔한 그 맛이 있잖아요. 약간 칼국수를 먹었을 때 그런 맛. 맞죠. 칼국수와 네, 비슷한 그쵸. 결이 좀 있죠. 그리고 네. 여기에 굴을 이번에 처음 먹어봤는데도 아, 굴이 너무 맛있어요. 살면서 처음 먹었대요. 제가 약간 이 새로운 생물을 먹는 거를 좀 무서워해요. 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하, 저 이것도 약간 3점. 3점. 네. 네. 이거는 무조건 찾아와서 먹어야 돼요. 아, 이건 너무 좋아요. 이 두 개가 너무 사기야, 그냥. 소룡포랑. 진짜. 네, 소룡포랑 이 굴짬뽕이 너무 사기예요. 진짜. 좋습니다. 굉장히 진짜 맛있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컷 되겠습니다. 네. 아, 드시죠.